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우리 사무실에 그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터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9일날 경주 엑스포 그 백계공연장에서 그 대한민국 제4회 전국 어울림 터링 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오시는 분이 SNS 인사이기 때문에 터링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테고 SNS로 많이 접했지 싶은데, 근데 언론 보도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해서 오늘 전국 대회를 계기로 터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대한 터링 협회 경주 지부의 우리 백재욱 지부장을 지금 예 화면에 나오네요. 오늘 모셨습니다. 백재욱 지부장님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네. 먼저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분들께 인사부터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죠. 네, 방금 우리 김종덕 대표님께서 저보고 SNS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잘하면 아마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시 터링협회 회장 백지옥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그런 오플레 농담하지 말고 저보시고 이야기하면 네. 됩니다. 네, 경주지부 대한터링협회 경주지부가 저도 이게 워낙 SNS를 많이 보니까 하여튼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네네. 발족했다는 이야기는 네. 이게 이제 언제 발족을 했고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터링의 역사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터링이 네. 이제 창립된 거는 2020년 봄에 이 대한터링협회가 이제 발족이 됐고요. 예. 우리 저 앞에 이제 초대 지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터링을 창립하는데 이제 함께 했던 우리 박순아, 지금은 우리 경주 지부의 고문님이시고, 이제 박순아 고문님이 초대 지부장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 우리 지부를 이제 구성을 해 주셨고요. 저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2대 지부장으로서 예,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이제 2대 지부장이네, 그렇죠? 그렇죠, 예. 지부장 임기는 몇 년인겨?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 타 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대 지부장님께서 계속 그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예. 예, 저는 이제 또 감사하게도 2대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임기도, 중간이나 다 있을 텐데 왜 어떻게 임기도 없어요? 예,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직 대한체육회에 이제 입회가 안 되다 보니까. 가민단체는 아니고? 네네, 그렇죠, 예. 네. 정확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도 나중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셔서 생각 있으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등산협회 같은 게 있으면 다 있겠지만. 자, 그리고 터링이 네. 좀 생소합니다. 제가 그렇죠. 사진으로만 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통놀이를 개성하는 네네, 나오던데 네. 실제 저는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네. 터링이란 게 어떤 경기고 어떤 종목이고 뭔지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때 우리 동계올림픽 때 의성의 그 컬링팀이 정말 뜨겁게 겨울을 데웠지 않습니까? 그때 예. 이제 영미 이거를 다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컬링 자체도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컬링이라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접목이 됐고 또 볼링은 요즘 동호인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주말마다 이제 볼링 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볼링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종목이 융합된 어떤 놀이 겸 스포츠라 보시면 됩니다. 볼링하고 컬링. 그렇죠. 네. 그 동계 종목 그게 컬링. 그렇죠. 네. 예, 예. 거기에다 우리 전통 놀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었는데요. 비석치기와 구슬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과 관련되다 보니까 골프나 야구나 당구 네, 이런 어떤 스포츠들도 조금씩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스포츠 및 놀이가 접목된 융합된 예,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방식 단체전과 개인전, 예, 릴레이 종목이라는 단체전과 세 명의 선수와 한 명의 공명으로 구성된 릴레이전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개인 한 명이 치르는 경기 개인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네. 그 영상 중계를 찾아보면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영상도 있고 유튜브 대한터링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더 이상 상세하게 다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궁금하시면 한 번씩 좀 찾아보시는 것도 본인, 그렇죠. 본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많습니다. 그죠? 볼링, 컬링, 피석치기, 구슬치기, 골프, 야구, 당구, 뭐, 이런 종목들이 융합된 거다. 네네.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요소들이, 이런 뭐, 그 전통 놀이까지. 네. 그 아까 피석치기하고, 아까 그 구슬치기 두 개, 또 전통 우리 계승되는 그런 놀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섞였다는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취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트링의 장점은 뭘까요? 네, 일단은 그 터링의 장점에 앞서서 일단 터링은 태권도처럼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터는 우리 집터, 나루터, 뭐 배움터, 삶의 터전 할 때 터. 그 옛날에 뭐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이 골목길에 모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석치기나 뭐 아니면 말타기나 구슬치기 이런 놀이들을 함께 어울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좁은 어떤 공간에서 링, 다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어떤 놀이다는 의미의 터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예. 예, 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양손 운동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어떤 그런 자료들이 말로만 거치는 게 아니고 근거 자료들,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즐기는 말씀도 천천히 네, 예. 어르신들이 즐기는 그런 대표적인 놀이도 있지만 요즘은 또 터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또 많은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터자가 나는 좀 저는 그 무슨 영어 종목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터링 뭐지 그러고 네, 링이 들어가니까 또 터도 영어가 아닐까 충분히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터가 이제 우리가 놀이터 어떤 터 모여서 네, 노는 어떤 그런 네. 장소를 의미했다. 그죠? 네. 함께 했던 장소 네. 그런 거다. 그런 장점들이 이제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등등. 그리고 또 이거 놀이 그 기구가 이 터링 세트 자체가 휴대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실내외 언제 어디서나 바로 펼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 대표님 윷놀이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예 윷놀이 윷놀이에 뭐,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그 특별히 어디 학원에서 배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에 어르신들 시장에 야바이라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고 아, 그거는 좀 다르죠. 약간 종말에 넣어가는 거. 네네 그런 거는 탁월한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 그 육가치로 던져서 하는 전통 윷놀이 방식은 누구라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트링이 그러합니다. 바로 잠시만 설명을 들으면 왼손 세 번, 왼손 세 번 타격만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공간은 한 3m 정도 길이 가로 한 3m 아 세로 3m 가로 한 1m 정도 공간만 있으면 평평한 공간만 있으면 요 정도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한 10명 정도 제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 우리 왜 윷놀이 같은 걸 할 때는 담요 같은 걸 깔고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네. 해놓고 유판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그렇죠. 일단은 그 터링 패드라고 해서 윷판 같은 어떤 그 판의 역할을 하는 터의 역할을 하는 예, 그런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볼링처럼 이제 핀이 있습니다. 터링 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개의 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핀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요. 크기가 다른 이유는 이 핀들이 부딪히면서 쓰러질 때 다양한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회전과 쓰러지면서 이제 다른 핀을 타격하는 그런 어떤 변수의 요인이 있죠. 그리고 또 색깔이 다른데 색깔은 이제 초록은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계절로 봄을 또 의미하고 예, 또 뭐 갈색은 또 중년을 의미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서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톤? 서톤은 말 그대로 클링할 때 서톤의 동그란 돌 같은 거? 네, 그렇죠. 예. 서톤은 또 두 가지 종류의 서톤이 있는데 핸드 서톤이라고 해서 우리 소뚜껑처럼 소뚜껑 손잡이처럼 생긴 핸드 서톤이 있습니다. 이게 타격 도구입니다. 야구 방망이, 골프채, 당구채처럼 예. 타격 역할을 하는 핸드스톤이라는 게 있고요. 뭐. 그렇죠. 이제 잡고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빙스톤이라고 움직이는
빨강 스톤 3개, 파란 스톤 3개. 이것도 약간 동양의 음양적인 어떤 부분을 접목을 시켰는데요. 여기 이제 야구 공이나 당구 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 스톤으로 무빙 스톤을 쳐서 터링 핀을 스트리고 점수 존에 스톤들이 들어가서 이 점수를 플러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핀 개수를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볼링 퍼펙트가 몇 점이죠? 지금 볼링 그렇게 막 게임 340점이 아마 퍼펙트로 알고 있는데요. 320점인가? 저희는 180점이 퍼펙트입니다. 나 만점 맞으면? 그렇죠. 5점에 6개의 스톤이 들어가면 다 더하면 30점이 되고. 예. 6개. 아, 그거는 그 아까 뭐 세세한 그런 180점. 네. 그건 뭐 영상 보자 그랬으니까 영상 보시면 되고.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큰 장비가 필요하진 않다. 그렇죠. 네. 그래도 아까 그 기본적인 그런 아까 트링판. 네. 뭐 이런 핀. 이런 건 비싸진 않나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요즘 파크 골프가도 몇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최소 2명에서 몇십 명이 함께 그 트링 세트 한 세트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기본적인 구성을 하게 되면 한 50만 원 미만? 비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것 같습니까? 저한테는 억수로 비싸죠. 경주 포커스에는 엄청나게 비싼데, 근데 사람이 한 4명 정도, 최소 인원이 그러면 경기를 하려면 둘이 있어도 할 수는 있고.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이 또 IT 시대에 화상 경기가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경주 경로당별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화상을 통해서. 야, 이게 희한한 대회는 제가 좀 그거는 제가 연구를 한다. 제가 학습을 좀 더 해보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큰 뭐 하여튼 비용도 크게 비싼 건 아니다. 요즘 뭐 우리 형님 파크 골프 제일 얼마 주고 샀다더라. 백난이가 넘어가는 걸로. 그거는 우리 있습니다. 그 뭐야 조카 사이가 사줬다 그러던가 아무 그러니까 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큰 병은 아니다. 네. 그것도 좀 차이는 있겠지. 더 좋은 것도 그렇죠, 있지. 네. 어디 가나 뭐 골프 쳐도 명품이 있을 테고 그렇죠. 하듯이. 그렇죠. 자주 쓰다 보면 보편적인 뭐 소모성이긴 하지만 뭐 제품이 크게 뭐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간 좀 프리미엄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어떤 보급용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0만 원 네. 네, 내외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모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9일 날 네. 11시에 경주 엑스포 백결 공연장에서 전국 대회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가 제4회가 되던데 네네. 전국 어울림 터링 대회 대한민국 제4회 전국 어울림 터링 대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네. 경주에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주에서 하게 됐나요? 네, 이번에 경주에서 합니다. 우리 회장님의 탁월한 능력인가?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 대표님과 전국의 지부장님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 또 우리 또 뭐 시장님 또 시의장님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네,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리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모양이죠. 대회니까 예, 뭐 한 600여 명 정도가 선수 및 또 관계자 또 응원단으로 오니까 또 그냥은 또 어렵겠죠. 네. 가족들도 올 테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대회 진행 뭐 간단하게 좀 아까 사전에 네.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어떤 종목들이 있노 이렇게 말씀을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대략적인 뭐 그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국 대회가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원래 4회 대회인데요. 1회 대회 때는 우리 구미에서 예, 개최를 했었고 2회는 고흥. 3회 대회는 작년에 이제 천안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 경주 지부가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단체전에. 아. 네, 뭐 우승했던 어떤 기쁨도 있고 또 제가 또 지부장으로서 언제 또 한번 또 개최를 해보겠습니까? 올림픽처럼 전국에 지부가 60여 개 지부가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지부장 하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할지 모르겠죠, 그죠? 환갑자가 돌아야 되네, 그죠? 그렇죠, 예. 환갑자, 예, 60갑자. 예, 이론적으로는 돌아야 가능한 예.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경주에 또 임원들 및 지도자들께서 한번 해보자. 예. 예. 또 그렇게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래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됐고요.
또 마침 또 2025년 에펙을 또 경주에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맞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크게 이제 일반부와 또 특별부 크게 두 개 어떤 부로 나뉘는데요. 일반부는 예. 만 75세 이하, 예, 중학생 이상 만 75세 이하가 선수로 출전할 수 있고요.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습니다. 특별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처음으로? 네네. 그죠. 사상 일단은 처음으로. 일단은 시니어부가 있습니다. 특별부.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만 65세 이상을 의미를 하는데 요즘 우리 60대 어르신들 청정하시지 않습니까? 청년 못지않게.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시니어부를 만 75세 이상 1950년 아이고야 네.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때 이 터링을 시범 종목으로 한번 저희들이 운영한 적이 있는데, 와, 이 팔이 없으신 분이 발로 이 터링을 하시는데 점수를 내시더라고요. 감동이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는데, 이 장애인 팀도 이번에 한 7팀 정도가 출전하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은 이제 초등학생부에 국한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 늘봄교실이나 돌봄교실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도 지금 한 11팀 정도 예, 전국에서 이번에 출전을 하게 됐고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정말. 많은 건 아니죠. 예, 처음으로 이제 정식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또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인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올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출전할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또 동행을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그, 아, 예, 예. 뭐 전라도나 아니면 서울 이런 데서 올려면 3시간, 4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예, 예. 조부손 예, 3대 할아버지 예, 3대 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몇 팀이나? 조부손은 좀 제일 적습니다. 3팀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회 참가 인원이 보호자들 빼고 네. 선수만 한 몇 명이나? 선수만 하면 4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또 인트로 오신 분들하고 한 6, 700명?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백결 공연장이 물론 이제 지붕은 있다 그죠? 공연장이니까. 날씨에 크게 영향을 안 받나요? 어떻게? 반 실외 실내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백결, 왜 여쭙냐면 체육관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날씨도 또 11월 초다 보니까 살살하고 각종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약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약간 춥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투는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깔판하고 또 핫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토요일 날 이제 평균 어떤 기온이 예년보다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입동인데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따뜻해진다 그래요. 어제 추워서 너무 걱정했습니다. 오후부터. 네. 예, 아직은 그만큼 추울 때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후 평균 기온이 한 20도 이상 되니까. 특별히 뭐 트링 대회 한다고 날씨가 좋은 건 아니고. 날씨가. 사실 제가 나를 좀 파놨습니다. 아, 그 사주 흥미하시니까. 네. 그리고 예, 이번 대회는 뭐 요 정도. 하여튼. 그래도 전국에서 오는 대회이고 우리 네. 경주에 귀하게 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안전하게 네. 날씨도 또 물론 뭐 좋아진다고 해도 네. 야외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또 계단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몸 불편하신 또 시내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특별히 안전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아까 좀 빠져먹고 인터뷰 때 우리 이제 경주 지부가 발족을 했고 근데 우리 경주에는 지금 트링 활동하는 인구들이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느 정도 그렇죠. 그 트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한번 좀 그렇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트링을 배우고 싶다. 네네. 근데 혼자서 뻘쭘하잖아요.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죠. 아, 예. 아주 비슷한. 예, 네,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무슨 글씨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봤네. 예, 네, 제가 지부장을 맡고, 한 7회에 걸쳐서 지도자 과정을 예, 열었었는데요. 이제 원데이 코스입니다. 예, 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데이 코스고,
교육장은 뭐 자격증이 있나요? 네, 트링 협회에서 발급. 그렇죠. 아. 대한 트링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네. 그 자격 과정을 이수를 하셔서 자격증을 받으셔야지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예, 한 8시간 정도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그 교육장은 저희 그 경주시 트링 협회 사무실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번 정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한 80여 분의 지도자를 배출했고요. 예,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정도, 2회 정도 지금 자격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자격방을 개설을 하고 그렇죠. 정식으로 네. 모아서 네. 이렇게 하겠다. 작년에는 한 지금 발족을 하고 한 7번 정도 했고 그렇죠. 작년에 6번 했고. 근데 계속 지도자 과정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기존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좀 마련해 드리고 그렇죠. 예, 또 수요가 있을 경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이제 지도자 과정을 그렇죠. 하는 게 지도자만 맞다고. 뭐 꽉 네. 지도자만 그렇죠. 학원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많은 지도자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동아리 활동을 또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또 훈련과 교육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한 40여 명의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체 지도자는 한 80명 되고 네, 동아리 활동은 한 40여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또 다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 40여 분의 어떤 지도자들께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 장애인 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들 이용시설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경주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각 축제 때마다 행사 때마다 체험부스로서 저희 터링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 그래서 또 유료 어떤 터링 체험부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터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체험부스 운영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우리 협회 운영비도 좀 써보시고 그렇죠. 예. 협회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협회 사무실은 우리 경주 포커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동천 시청 사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멉니다. 아 그렇구나. 이 터링 지도자 어떤 과정을 이수하시면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력 단절 되신 여성분들이 뭐 어떤 생계 직업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어떤 봉사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활동을 또 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하고 이런 데도 뭐 전에 봉사는 아닐까 합니까? 지금?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세하면 트링 협회로 더 문의해보시고. 아, 저는 우리 대표님 꼭 지도자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일날 혹시 오실 수 있습니까? 9일날, 예, 네. 그런 사적인 건 뭐, 좀 보지 마시고. 아, 모시고 싶습니다. 예. 자, 인터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한 번으로 이 트링에 대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아, 그럼요. 네. 우리 경주에, 적어도 이제 그, 아까 지도자 과정은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네네. 시를 두고 개설을 한다. 지금은 벌써 한 80명이 나와서 여러 네. 어린이집 뭐 등등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또 경력 뭐 큰 수입은 안 돼도 작은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네네. 기회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네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일단 뭐 큰 대회 있으시니까 오늘 지금 벌써 한 인터뷰 23분 했거든요. 네. 20분 넘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 요, 뭐, 편집 없는 걸로 하고, 이제 후배라서 편하게 이렇게 네. 뭐 참 잘 아는 사람에서 편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뭐 오늘 본래 우리 인터뷰 하기로 했는 것 중에 제가 네. 봤을 때는 빼먹은 게 없는데, 혹시 나온 김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안 해서 못하신 네. 말씀까지 포함, 혹시 못하신 게 있을까요? 네, 공식적인 인터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적으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김종덕 대표님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SNS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이런 정보를 취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그렇죠. 못한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트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떤 사회복지 기관 아니면 마을도 좋고 기업도 좋고 단체에서 트링에 대한 어떤 시연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직접 예, 트링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주시면 이따 밑으로 자막으로 제가. 아, 네. 예. 지금 불러드릴까요?
우리 지금 나 불러도 주시고 일단 자막당 제 개인 휴대폰이 휴대폰 010-7479-0407입니다. 예, 제 휴대폰은 잠자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된다. 됩니다. 문자나.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김종덕 대표님께서 터링 홍보차 또 이 후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홍보 좀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퍼 날려주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마이퍼 날려주시면 네. 되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뭐 안 해도 내가 부탁한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사람 비굴하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인사 말씀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칠게요. 아,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우리 전국 대회를 경주에서 유치를 했고 이제 내일 모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도 현장에 함께 계시진 않겠지만은 좀 마음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이 행사를 성황리에 맞춰서 터링 홍보도 하고 우리 또 경주 홍보를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9일날 아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는 의미는 전국에 한 60여 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사회대를 한다고 해서 뭐 운 좋으면 1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당신 당대의 마지막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고 경주에서는 2000년 도시 뭐 경주에서 앞으로 뭐 100년 뒤에는 하겠지 60년 뒤에는 또 할 수는 있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다. 처음 대회는 맞다 말씀을 드리고 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쁠 텐데 그 인터뷰 나와주신 우리 백지옥 지부장께 고맙다는 말씀 네. 우리 독자들 대신해서 드리고요.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터링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이런 뭐 좀 시연도 하고 또 이런 뭐 소개도 하는 걸 얼마든지 아까 네네. 요청을 하시면 일정 조율해서 하실 수 있다니까 오늘 인터뷰를 기회로 이 좀 터링에 대한 게 좀 더 많이 그 알려지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Субтитры